백수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의 게스트는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뮤직스테이션 실용음악학원 원장님 연창현 원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연창영이라고 하고요. 지금은 뮤직스테이션 실용음악 학원의 원장입니다. 드럼 치고요. 사람은 안 쳐요. 아, 밴드도 또 하시잖아요. 밴드 이름은 조인트 블루라고요. 4인조인데 연주 밴드입니다. 연주 밴드라서 잘 불러주지도 않고요. 그래요. 아, 그러면... 물길 하고 있어요. 아, 불러주지 않나요? 아니, 안 불러요. 그럼 어떻게 공연하나요? 그냥 대관하죠. 그래, 부르지 마라. 우리는 대관에서 한다. 대관하고 있습니다. 대관만 하고 있고. 네. 아, 그럼 요즘 최근 근황은 어떠신가요, 우리? 애들 잘 크고 있고요. 뭐 학원은 열심히 뭐 꾸역꾸역 굴러가고 있습니다. 꾸역꾸역. 꾸역꾸역. 아,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. 그렇죠. 좀 뭐 학원도 많이 그게 영향을 미치나요? 일빠죠. 일빠. 네. 먹고 살 게 없는데 학원을 다녀? 아니야. 기숙사 공부해. 집에서 기타 쳐라. 아. 이렇게 되죠. 그래도 구경수는 안 끊어도. 음악은 이제 거의 일빠죠. 일빠로. 다들 음악의 소중함이라든가 정서의 메마름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. 정말 소중한 게 음악, 막 자기 악기 하나 정도의 연주인데 그것들 안 시키죠. 점점 경쟁만 서로 해대니까. 아이들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영혼도 좀 쉬고 자기의 좀 정서도 좀 안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경쟁만 했어야 되니 뭐 슬픈 현실이죠. 뮤직스테이션이 살아나려면 경기가 좀 대한민국 경기가 좀 좋아져야겠네요. 대한민국 경기도 좋아야겠지만 뭐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겠죠. 실용음악 학원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 그냥 뭐 취미로도 쉽게 와서 배울 수 있고 그런 곳인데 조금 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연창영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인식은 어떤 건가요? 딴따라? 뭐 약간 그런? 음대? 뭐 실용음악 학원을 가면 음대를 가야 돼 이런 인식들이 많죠. 뭐 편안하게 와서 취미로 그냥 악기 하나 정도 배우는 곳입니다. 좀 지치고 힘들 때 그렇죠.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사회생활이나 회사 다니는 스트레스랑은 다르게 또 악기적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죠. 되게 좋아요. 엔돌핀도 돕고. 대한민국 대중들이 저도 뭐 악기를 하니까 좀 쉽게 와가지고 진짜 원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악기 하나는 좀 연주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. 그렇죠. 드럼 이런 악기도 그렇고 뭐 기타나 피아노나 보컬이나 뭐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배우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안 배우면 돼요.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. 시도조차. 시도는 해봐야죠. 취미로 진짜 100% 순수하게 취미로 오셔가지고 배우신다 그러면은 레슨 방식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. 우리는 그게 없어요. 취미나 입시나 어느 정도의 기반은 똑같아요. 그걸 못 버티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고 그걸 버텨나가고 좀 더 올라가면 뭐 그 단계는 넘어서면 이제 취미로 생활하는 거죠. 저는 근데 좀 다르게 레슨하거든요. 완전 순수하게 취미가 오시면 먼저 물어봐요. 세트를 치실 거냐 패드를 치실 거냐 선택하셔라. 그리고 기초를 연습을 하면 나중에 더 좋아지실 거다 연주력은. 하지만 재미는 없다. 근데 세트를 치면 흥미 위주로 흘러가신다. 원하는 곡을 제일 쉬운 곡을 제가 해드리겠다. 어떤 걸 하시겠냐. 선택은 자유다. 그러면 세트를 무조건 하신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시작할 때 곡 연습부터 시키거든요. 그냥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. 또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프로페셔널한 음악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. 비슷해요. 비슷한데 제가 선을 그은 게 있어요. 그래서 리딩. 리딩은 돼야 이제 뭐 세트에서 뭘, 그 세트를 바로 안 치긴 해요. 패드 대신 스네어를 치는 것 뿐이고, 그렇게 하고 있죠. 좀 쉽게 접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, 대중들한테? 그렇긴 하죠. 근데 뭐 찬희 씨도 레슨을 많이 해봤지만, 레슨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1년을 배웠을 때,
남는 게 없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남는 게 없어요. 그래서 1년을 배우든 2년을 배우든 뭔가 그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 또는 뭐 직장에 밴드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리딩을 키워주자라고 해서 한 3개월 정도의 그걸 가져요. 그걸 못 버티면 거기까지인 거고 그 버텨내면 그 사람은 평생 취미가 될 수 있는. 그렇죠. 예. 아,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. 길이 생기는 거죠. 저도 이제 뭐 이제 그 레슨을 뭐 지금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작업실도 옮겨서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을 공연을 시킬 건가. 그런 친구가 나한테 배우러 오면은 진짜 그렇게 하는데 90이 이제 막 그들이 원치 않으면 진짜 순수하게 취미 생활은 원치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흥미 위주로 가거든요. 근데 원장님 말씀대로 나가서 직장인 밴드라도 하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. 그 참 인내심을 갖고 배우시는 게 그렇죠. 그런 시간을 저도 좀 추천드리는 싶습니다.